안녕하세요.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또 의뢰인을 보니까 건장한 체격의 남성분 두 분이 계세요. 어떤 음식을 의뢰를 하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엄청 남성분 오랜만에 제가 초대를 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선임이시니까. 아, 예. 아 선임이세요? 네. 아, 선임 같으신데. 제가 그런 말을 한 10년 정도 들은 거라 10년이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친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후배다 보니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눈치? 근데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는데. 뭐 본인에게 그게... 눈치 보이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일한 지는 5개월밖에 채 안 됐는데. 아, 5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워낙 잘 맞고. 오늘 어떤 음식을 의뢰를 하러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한 살이 한 5, 6kg 정도 찐 것 같아요. 살이 찌시는구나. 네, 그래서 살 좀 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좀 많이 뭔가 노폐물도 쌓여 있는 네. 것 같고 뭔가 이게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뜨고 있는 주스가 하나 있긴 있어요. 굉장히 만들기도 간단하면서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뭔가 몸에 이제 노폐물들을 해독해주는 그런 주스가 ABC 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ABC. ABC. 퀴즈 제가 낼게요. 네. ABC. 뭐 약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애플. 애플 맞아요. A, 애플. B. 바네나. 그 다음에 C. 아니요. C. C.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참외, 참외. 욕하시나요? 에이씨 빨리 얘기해! 저 지금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고 가서하래요. 아 예. 네. 네, 가서 ABC 주스니까 ABC 세 가지만 살 거예요. 장 볼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가시죠. 네, 장을 보러 가시죠. 네. 마스크 끼시고 출발합시다. 자, 원래 장을 보러 갈 때 카트를 끌고 가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아, 네. 아, 여기 하나씩 들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까 맞추신 사과. 사과. 사과를 사과. 먼저 사야 되는데, 네. 이쪽에도 사과가 있고, 저쪽에도 사과가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세척이 되어 있죠. 세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채 먹는 거. 사실, 네. 그 ABC 주스 자체가 커피채 먹어요. 이걸 사면 좋은데, 저 사과랑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 네. 사과의 품종을 아시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사과는 부사. 네. 아, 부사. 부사, 이건 부사예요. 네. 저기 있는 것도 부사고. 아. 이게 부사가 10월 이후부터 출하가 되는데, 다른 사과에 비해서 보관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서도 이 부사는 항상 나오는 거고, 어떤 거 살까요? 아무래도 이게 좀 큼직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좋아 보이네. 다 아시겠지만 좀 만져봤을 때 좀 단단하고 이런 게 좋아서 요거 4개 드립짜리 부사 사과를 살게요. 네. 자, 사과 하나. 그 다음에 B. 버네나. 버네나는 아니고 네. 비트예요, 비트. 비트. 아~ 비트 들어보셨나요? 네. 비트 사러 가시죠. 저쪽에 있어요. 100g에 1,500원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뭐 한쪽 구석에 있어서 이게 뭔 채소인지 모르셨죠? 이거는 비트는 무슨 색깔일까요? 초록빛? 지금 딱 보면은 이게 뭘 것 같아요? 자주색. 네, 자주색이에요. 네. 빨간색이에요. 빨간 무예요. 요거에 꼭 들어가야 돼요. 비트는 한 2-3월쯤에 심어서 5-6월에 수확하는 봄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7-8월쯤에 심어서 12에서 3월달 사이에 수확하는 겨울비트가 있어요. 겨울비트가 당도가 좀 높아요. 껍질이 약간 두껍고. 봄비트인지 겨울비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겨울 거예요. 겨울 거예요? 네, 제가 만져봐도 약간 단단한 게 껍질이 좀 있어요. 제주산 맞아요? 아, 제주산 비트 맞네요. 저장이지만 제주산 비트예요. 제주산 비트가 되게 유명하고 국내에서 품질이 되게 좋기로 유명해요. 제주는 아무래도 바닷가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네랄도 많고 해풍을 좀 맞고 자라기 때문에 비트가 당도가 높아요. 비트는 그리고 겨울 비트가 봄 비트보다 작아요. 딱 이 주먹만 하잖아요. 이 주먹만한 사이즈가 당도가 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C. C. 참외? 참외. 참외 말고 또 뭐 있을까요? C로 시작하는 게? 참외. 아, 참외래. 참외밖에 안 떠오르는데. 씨는 캐럿입니다. 캐럿. 캐럿. 아, 네. 캐럿. 여기 바로 그냥 주스용 당근이라고 써있네요. 캐럿. 아~ 이것도 세척이 완료된
당근 같아요. 괜찮다. 당근은 뭐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뭐 네. 그냥 당근. 당근이지. 당근. ABC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애플, 비트, 캐롯 세 가지를 샀습니다. 네. 배고픕니다. 네, 배고픕니다. 꼬두득 꼬두득 소리가 날 때까지. 와사 엄청 맛있어. 한 7, 8분 정도? 10분이면 사람들이 안 보고요. 네. 한 6, 7분 정도? 맞아요. 야, 이렇게 끓여도 오래 걸리는구나.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오케이, 애플, 캐럿, 비트. 순서가 바뀌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먹는 스타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소화기관이 좀 안 좋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당근이랑 비트는 익혀놔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아,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화기관이 건강하신 분이면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아닌 분은 이렇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경우는 다이스 조그만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찜기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갈아 드시면 돼요. 자, 요건 뭘까요? 와인 아니에요, 와인. 와인처럼 생겼죠? 비트를 끓인 물이에요. 아. 아무래도 채소를 갈면 물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대신에 비트 끓인 물을 넣어요. 이것도 제 방법이에요. 당근이랑 사과는 1:1 비율. 제가 껍질까지 다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껍질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영양소? 영양분이 그쵸? 더 많아. 영양분이 많고, 착즙을 한 것보다 착즙을 하게 되면,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영양분의 반밖에 못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껍질까지 다 들어가고, 장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도 껍질을 넣어야 돼요. 자, 이거 사과를 넣었더니 444g. 당근도 444g. 이 두 개를 합친 거에 3분의 1. 합친 거에 3분의 1. 이렇게. 아~ 그러면 몇 그램이죠? 300g. 300g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고, 그냥은 안 갈리니까, 이거 아까 비트 끓인 물을. 자, 이 비트 끓인 물의 양은 이 모든 채소들이 부드럽게 갈릴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믹서기 코드가 없기 때문에, 네. 전문 또 후배 셰프가 있어서, 정민아, 이거 좀 갈아. 후배의 고치. 자, 아, 색깔 어때요? 예쁘죠? 예쁜데, 그 토마토 주스 같아. 토마토보다도 진한. 맛은, 막 맛있는 주스는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맛있는 맛을 내는 건 사과밖에 없잖아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만든 주스이기 때문에. 한 잔씩. 자, 그리고 주스인데 딱 만졌을 때 어떠세요? 따뜻하죠? 네. 이 찬 거를 바로 마시는 게 건강에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굉장히 말랐을 때 찬물을 들이키는 것만큼 몸에 해로운 게 없대요. 그래서 주스도 저는 이렇게 항상 미지근한 걸 마셔요. 근데 그만큼 더 맛이 없겠죠? 근데 건강을 생각하면 이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한번 맛 한번 보시죠. 뭐니? 어우, 네? 어때요? 너무 문장 쓰는 거 아니야? 껍질이 들어가서 이게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사과 맛이 있긴 있네요. 사과 맛이 네. 있죠. 사과인데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당도가 좀 높더라고요. 원래 사과 중에서 부사가 당도가 제일 낮거든요. 일단 맛 평가부터 해주세요. 끝맛은 약간 뭐 첫맛은 좀 뭐랄까 당근? 아, 당근? 캐럿의 맛이 나다가 당근? 사과의 그 단맛이 확 느껴지는데 네. 먹다 보면 괜찮은데요? 요거를 두 달간만 아침에 한 잔씩 드셔보세요. 두 달간만 드시면 몸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비트 대신 바나나 혹은 참외가 들어갔을 경우 맛있긴 맛있을 것 같은데 건강은 마저 안 날 것 같아요. 살이 확 빠지는 게 버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장점이 이 껍질째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많이 느껴져서 이것만 한 잔 마시면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은 것 같은 느낌? 이거 먹으니까 아직 전 배고프네요. 다 드시죠. 이렇게 해서 ABC 주스
만들어봤습니다. 이 두 달 동안 하실 거죠? 바로 갈 거예요. 바로. 네. 어, 현대백화점 B2도 팔고 다 파니까 여기서 구입하셔가지고 와이프한테 직접 갈아주세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손 흔들거든요. 화면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